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제네시스 G90은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고급 외산차들과 고급 세단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제네시스 G90은 국내 시장을 넘어 내년 상반기부터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 중동 등 해외 시장 공략에도 나섭니다. 이번 소식은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시스의 최상위 트림인 G90가 공식 출시됐습니다. 하트 모양을 연상시키는 파격적인 라디에이터 그릴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G매트릭스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해외 원목을 엄선해 만든 내장재를 적용해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이 자연스럽게 배어납니다. EQ900의 부분 변경 모델임에도 지난 12일부터 11일간 6,713대의 사전 계약을 달성해 초반부터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내년 상반기부터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 중동 등에도 G90를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제네시스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국산 최고의 차를 넘어 글로벌 명차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G90 출시로 벤츠 S클래스, BMW 7 시리즈 등 수입차들이 영역을 넓히고 있는 고급차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EQ900 판매량은 지난해 12,000대에서 올해 10월까지 6,900대로 대폭 줄었고 그 뒤를 벤츠 S클래스가 6,204대를 판매하며 격차를 좁혔습니다. But for us it is very very important that we start here in our homeland in the country of origin here in Korea and have a strong base to go then and conquer other markets in the world. So for us the domestic market is the most important market to launch this brand out there as a global luxury brand. 중화함을 강조해 온 플래그십 세단의 틀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젊은 감성까지 선보인 G90. 외산차에 내줬던 국산 최고급 자동차의 자존심 되찾기 시도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진규입니다.